안녕하세요, 여러분. 찌질입니다. 오늘은 저 찌질과 함께 재밌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낙하실험을 할 건데요. 따단. 네, 글씨 못 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계란을 떨어뜨리는 말 그대로 그런 실험이죠. 일단은 한 다섯 가지 탑승 도구, 그런 용도의 다섯 가지의 그걸 탈 것으로 실험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영상 제목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는 자, 네, 탈 것이고,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네, 낙하산은 첫 번째 이번 영상서부터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무동력기가 맨 마지막에 랜딩을 할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면서 계란이 박살나지 않게 그렇게끔 돼야 되겠지. 가장 간단할지도 모르지만 많이 성공률이 높다고 알고 있죠. 세 가지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3판 2선승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음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나눈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계란을 그냥 태우는 것보다도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계란이 타죠. 근데 그냥 계란을 태우는 것보다도 계란한테 캐릭터를 매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계란에다가 직접 낙서를 해가지고 캐릭터화 시킨 다음에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이제 탈 것들을 다섯 가지, 아까 그느드름을 이렇게 다섯 가지 정한 거에 대해서 태워가지고, 네, 떨궈 보도록 할게요. 짜잔. 룰.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떨구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룰을 짜볼 것 같은데, 만약에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다가 뭐 구겨져서 떨어져가지고 거의 자유낙하에 가깝게 떨어졌다든가 이럴 때는 그냥 뭐 재도전의 기회 같은 게 있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기는 이렇게 됐고요. 일단 오늘의 첫 번째인 낙하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회용 식탁보예요. 네, 10장이 들어있고요. 1,000원이고요. 제가 준비한 건 사이즈가 90에 130짜리예요. 이 사이즈를 다 쓸까 했었는데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이즈 조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일단은 소형 버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는 그거를 그대로 확대시켜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짜잔. 지금 마침 전전기로 이렇게 예쁘게 딱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아, 손가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이렇게 접으셔야지 전전기를 계속 이용해서 깔끔하게 접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전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너무 너플너플거리고 구겨져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또 이쪽을 반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전전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끝선이 뾰족해질 때까지 올려주고, 스톱. 딱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접어버리세요, 새끼들. 이번에는 이쪽을 접으셔야 됩니다. 접고 이쪽이 엄청 날카로워질 때 누르시면 되고.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접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좀더 멋있는 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질이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지구를 즐기자고요. 가위질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종이 껴놨던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르도록 할게요. 이게 비닐이 두꺼워지면은 이게 비닐끼리 미끄러져가지고 좀 예쁘게 안 잘릴 수가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가지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펼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뾰족뾰족하게 자르는 게 좋거든요. 1.5cm. 끝에서 1.5cm. 5cm거든요. 그러면은 2.5cm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준 다음에 녀석을 직선으로, 이쪽도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가위질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녀석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낙하산을 정리를 할때 이거를 토대로 하면 깔끔하거든요. 대칭되는 게 이거 맞지? 여기에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실 시작이 어디냐 이거? 이건가? 뭐가 묶여 있어 이거? 네, 님들 시작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중간에서 자르면 혼나지 않나? 뭐야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일단 실을 정리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씨발 개망했다. 님들 이거 처음을 못 찾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찾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신나게 땡겼는데 이렇게 국수사리로 만들었네요. 이거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씨, 아우 짜증나 이거. 이게 32가닥이어야 되거든요. 5천 원을 이렇게 소비하게 될 줄이야.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좀 실을 사면은 이걸 이렇게 좀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하게 실타래로 줘. 정신없이 하나 잘라왔네요, 이거. 아우, 진짜. 네, 약 60에서 60몇 센치 뭐 이렇게 되겠네요. 중간에 끊어져 있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차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준비물은 빗입니다. 이빗 가지고 엄청 빗으면은 녀석이 좀 풀어지겠죠? 오빠가 빗질해줄게. 이리 와. 오케이. 야, 근데 얘 탈모 증세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탈모를 치료해 주도록 하죠.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죠, 도대체? 이런 머리털을 가지고? 난 여자로 태어났었으면 아주 그냥 삭발을 해버렸을지도 몰라. 테이프로 이쪽에다 딱 붙입니다. 엄청 단순해요. 한데 끝에다가, 네,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손톱 등으로, 그러니까 손톱으로 이런 식으로 문대 가지고 비닐이랑 실이랑 테이프랑 삼위일체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칼 같은 걸로 이쪽 테이프 부분, 이쪽 테이프 부분을 딱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네, 님들. 이렇게 32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아름답겠죠? 네, 32개의 거시기들을 다 거시기 해버렸고요. 여기 절반이랑 여기 절반이랑 있죠?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중에서 한번 털어주세요. 여기서 반을 한번 접겠습니다. 네, 님들 이렇게 아름답게 빗질을 해서 실을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길이가 이제 한꺼번에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40에서, 오케이. 40에서 한꺼번에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쪽 부위에서 한 번에 일단 자르지 마시고요. 이 아래쪽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끝에다가 뭘 달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장난감 피규어에 맞게 낙하산을 만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손에다가 쫙 쏴줍니다. 이렇게 쏴주고 바로 꼬아서 안착. 녀석의 머리통을 다시 딱. 어때요? 이 녀석이 이제 이 특전사가 되어버렸네. 아직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란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에다가 태워서 보낼 거긴 하지만 일단 이 녀석을 테스트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님들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날려 봤는데요. 자, 님들 지구본 아시죠? 지구본.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만든 낙하산의 형태는 사실 평평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말인즉슨 실제 낙하산 있죠? 여기 있는 낙하산 모양은 구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형. 예전에 뭐 사회과 보도라든가 이제 그런 책에서 지구본의 전개도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게 지구본의 전개도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이 모양대로 종이를 오려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붙이고 여기랑 여기랑 붙이고 여기랑 여기랑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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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총 여기 등분 나눠진 대로 다 만들었고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은 이런 구형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낙하산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아랫도리는 이렇게 날려버리고 반구 형태로 되는 종이를 이런 식으로 오려야 돼요. 그죠? 네. 이런 모양을 띄우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좀더 완성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그 장난감 낙하산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냥
평평한 종이에 이렇게 피자같이 많지도 않아요. 제가 32등분을 했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 8등분만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실을 매다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대충 장난감 하나 껴서 팔고 이런 식으로밖에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반구 모양으로 하나를 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하다가 제가 진짜 화딱지가 나고 너무 이게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단 만드는 방법은 설명을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과물도 바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이미지. 이미지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스피어 블루프린트. 스피어 맞게 썼나? 네, 맞게 썼네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몇개 남기다 보면은 일단 네 이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되게 깔끔하게 생겼는데 일로 들어가시면은 네 이런 화면이 뜹니다. 갖고 이제 그 중에서 이 템플릿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돼요. 일단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마우스를 쫙 올리면 저 같은 경우는 300% 보이시죠? 300%를 그거 키워놓고 그거 하얀 색깔 종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에다가 그냥 붙여버렸거든요. 여기가 딱 적도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한칸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그대로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냥 포맥스거든요. 두께가 한 3mm, 2m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녀석 위에다가 그대고 그린 걸 그대로 대고 이렇게 칼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끝에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뾰족뾰족하게 하나 더 돌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짜자잔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녀석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전부가 다 이렇게 반사하는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원리에 그거 서바이벌 툴에도 포함되어 있는 애거든요. 두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저희가 더 얇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 식탁보를 두께를 재보면은 두께가 약 0.015 정도고요. 짜잔, 0.01입니다. 아까 0.015보다 0.005mm가 더 얇아요, 얘가. 저희가 실제로 추락을 시켜버려야 될 계란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크고, 그리고 이제 모양을 좀더 낙하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한 8시간 정도는 제가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가, 짜잔, 이 녀석입니다, 님들. 크기가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실들의 끝에다가는, 네, 종이컵을 또 32등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사이마다 실을 다 이렇게 꿰죠. 실제 실험을 하게 될 때는 스케일에 맞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랑 그리고 이 낙하산이랑 같이 해가지고 원래 들어있었던 이 꽉에 동봉을 시켜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뭐 별건 아니지만 되게 소소하죠. 이걸 박스에다가 이렇게 동봉을 같이 시켜가지고 제가 좀 선물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선물 배포는 뭐두 개밖에 안 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게 될 건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지였습니다.